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 주말인데 여러분들 왜 모이셨어요? 저희가 왜 모였냐면요, 이번에 라일락 뮤비 리액션 이어서 아이유의 코인 뮤비 리액션을 한번 해보러 모였습니다. 오, 너무 기대되는데요. 근데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한번 설명,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여기. 일단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9살이고요. 학원에서 입시반 다니면서 준비하고 있는 김수현입니다. 우와! 네, 저희는 제휴댄스 학원에 다니는 오디션반 15살 정서연, 유지현이라고 합니다. 우와! 커버해서 영상 많이 봤어요. 아! 네, 커버댄스. 여기 언니가 원래 먼저 시작했죠? 먼저죠. 너무너무 잘 추시던데. 그러면 오늘 아이유 뮤비, 아이유님의 코인 뮤비를 보기로 했는데 벌써 기대가 되네요, 그죠?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얼른 봐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뮤비, 코인 뮤비 리액션, 코인 뮤비를 보시죠! 자판기야? 이거 그거 아닐까? 살짝 예뻐. 잠깐만, 멋있네. 다 가면 쓰고 계세요? 동물타를 썼는데? 멋있다. 야, 동물색인가? 혹시 도박? 그런가? 코인 나왔어. 맞는 것 같아. 카드 나왔네. 맞나 봐. 야, 멋있는 곳에 살짝 양도 근데 끝났나요? 순식간이네. 3분이 이렇게 짧았나? 순식간이 끝났는데 진짜. 어땠어요? 좀 한번 소감을 이렇게 봤던 평가를 좀 듣고 싶어요. 뮤비를 보고 느낀 점. 약간
일단 처음부터 예쁜 아이들의 얼굴이 나서 너무 좋았고, 뭔가 전이랑 다르게 약간 랩 같은 그런 부분도 나와서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여태까지 없던 소재? 약간 뭔가 도박? 이러고 해야 되나? 약간 코인 같은 게 나오고, 카드가 나오고, 그래서 약간 뒷세계? 약간 뒷세계 이야기를 담은 느낌? 맞아요. 저는 그 라일라 뮤비가 나오고 나서 해석을 봤는데, 이 코인 뮤비도 빨리 해석을 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궁금하고, 이게 왜 도박 같은 그 카드를 쓰면서 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저는. 아이유님의 이번에 이미지 변신인가요 그러면? 진짜 되게 전에 막 나왔던 앨범의 뮤비들과 달리 너무 카리스마 있고 너무 멋있어요 지금. 예전에는 약간 너무 찰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 카리스마 딱! 아 이번 앨범 보니까 다 버릴 게 없던데. 맞아요. 네, 역시 아이유입니다. 이번에 음악 춤추서 줄 세우기 완전. 아이유님 안무는 어땠나요? 안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이번에는 약간 춤을 좀 많이 안 추는데, 이번에는 춤추는 게 없는데 안무 디테일이나 약간 그게 너무 대충 봤는데도 너무 잘 보여. 너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진짜 디테일 살아있다 약간? 맞아요 요즘 유행하는 거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역시. 아이유님 커버 누구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코인? 여기 조합해서 입시만 한 원조를. 아 누군가 한 분은 아이유님 코인 안무가 나오면 커버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커버 네. 안무를. 좋습니다. 아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께 인사 한마디씩. 네 그럼 지금까지 뮤비 리액션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